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2020년도 7월 28일 아침반입니다. 응? 왜 아침반이냐고요? 어제 어머니께서 재래시장에서 며칠 전에 사왔었다는 콩국수 국물을 사오셨다고 해서 집에 있는 국수를 삶아서 어머니와 늦은 저녁 시간에 콩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라 할까? 뭔가 스르륵 눈이 감기는 게 잠이 깊이 빠져들었지 뭡니까. 그래서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글쎄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곳에서 진짜 그리운 얼굴들, 추억 속의 그 얼굴들, 고등학교 시절 친했었고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함께 어디 놀이 유원지 같은 그런 공원에도 다 갔었고요. 그리고 커다란 무슨 책 서점에도 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무슨 산 등정이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 산으로 교복을 입은 채로 일반 운동화를 신고서 산을 두 정상을 이렇게 산을 끼고서 오락내락 오락나락했던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또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산을 갔다가 내려오려고 하는데 옛날 집들로 켜켜이 쌓여있는 그 오래된 그 일명 그 달동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일렬로 늘어져 있던 그 줄들이 하나둘 끊어진 거예요. 저도 친구 앞에 두 명과 함께 가다가 끊겼는데 웬 창호지가 붙은 그곳으로 딱 가다 보니까 미로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웬 귀신, 오래된 것들이 막 우리한테 덤벼들려고 하길래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우리 짝을 만나자, 우리 팀을 만나자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앞에 어떤 아저씨 두 분이 청소를 하다가 우리를 본 거예요. 근데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듯이 저희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저희는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옛날 건물 데다가 웬 여자가 진짜 나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 고등학교 들끓는 필들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그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두 녀석들이 그 여자를 이제 막 가지고 한 명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저는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녀석들이 돌로 망부석이 돼서 여자 가운데 껴있고 두 양쪽 옆에 있던 두 녀석들이 여자랑 그렇게 하다가 굳어버린 거예요. 저는 소스라치 놀라서 내 빼서 확 도망가는데 그리고는 깨버렸어요. 꿈에서 그 눈을 떠보니까 제가 잠을 진짜 오래 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밤 11시 20여 분에 잤다가 지금 아침 6시 정확히 반쯤 돼서 깼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6시 반이면 운동을 가시거든요. 그리고 꿈자리가 되게 애매하고 아리송했어요. 왜 이런 꿈을 꾸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꿈속에서 안 좋은 꿈들 종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론 첫 번째 뭐냐면은 꿈속에서 무언가를 막 맛있게 뭘 먹거나 그러면은 감기에 걸려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이거 몇 번 경험을 해봤고요. 꿈 해몽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만약에 누가 뭐 먹을 걸 주거나 본인 스스로 뭐 먹는다 싶으면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감기 걸립니다. 감기. 특히 이 코로나 사태인 이 시국에 뭐 먹는다는 꿈을 꾼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꿈속에서 예전이었는데 제가 한창 코빼미한테 빠져서 홀릭돼 있을 당시 초창기 때였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요. 제가 꽃밭에 화사한 꽃밭에 앉아있는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꿈인 줄 알았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되게 신기한 꿈들이다 싶으면은 꿈 해몽을 좀 해보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근데 그날도 검색을 해보니까 꽃밭에 있다는 꿈은 이별을 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 제가 한 3개월 만에 헤어지게 됐죠. 너무 돈을 요구하고 너무 돈에 집착하는 그녀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 행복해 했었던 거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인들과 많이 상담해 봤더니 그게 잘못된 사랑이란 걸 알아갔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한 쌍의 연인, 그리고 혹은 자기 스스로가 여자하고 이렇게 성행위를 한다, 그런다 싶으면 그건 거의 약간 안 좋은, 그러니까 구설수가 오르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터질 수 있다는 그런 꿈자리가 때문에 솔직히 좀 뒤숭숭하거든요. 그래도 기분 좋았던 건 꿈속에서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제 리즈 시절은 고등학생 시절 때가 아니었고요. 중학교 시절 때가 제 리즈 시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 나갔다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땐 그래도 학급 친구들과 친했었고, 그때는 학급당 50명씩이었거든요. 뭐 자진 싸움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중학교 시절에 독서실도 다녔고, 그곳에서 공부도 했고, 그리고 학원도 많이 다녔고요. 하긴 그때가 참 즐겁기도 했고 좋았긴 했죠. 왜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공부만 하면 됐고 돈을 안 벌어도 됐으니까 말했죠. 아무튼 꿈을 이렇게 깊은 잠을 잠들면서 오래된 아주 예전 친구들과 그 소풍을 갔고, 소풍을 갔다가 또 미로라고 하는 미궁 속에 빠져서 또 그렇게 결말이 안 좋게 좀 꿈속에 깨어났는데 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새벽반을 하잖아요, 여러분. 12시 딱 됐을 때 유튜브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녘 시간에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이제 새벽반을 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침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머니 모시고 여동생네에서 육아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오고마자 바로 목욕 샤워를 했습니다. 습한 기운에 땀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달에 딱한번 하면 된다는 그 워크넷, 그 구직 활동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했었거든요. 어제도 구직 활동 겸 해서 총 3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우연찮게 수첩을 보니까, 워크넷으로 통하는 구직 활동이 한 달에 한 번인데, 이것도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한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하라고, 여동생의 조언을 받고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월요일마다 워크샵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했죠. 근데 그리고 다음 주 8월 7일 초쯤 구직 활동에 대해서 확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올바르게 구직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받으면은 제가 실업급여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2차 실업급여예요. 알고 봤더니 수첩을 봤더니 1차 실업급여가 8일분으로 해서 지난번에 받았던 24만 480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2차로 만약 받게 되는 금액이 28일분이니까 한 대략 한 80몇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 그돈 가지고 일손이로 어머님한테 또 소고기 한번 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국제전자상가라는 데 처음 입성을 해서 PSP 3000번대 수리 및 점검을 좀 받고요. 오기 전에 거기서 혹시라도 PSP를 모니터 쪽으로 화면 송출을 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방법이 만약 없다면은, 스마트폰 하나, 뭐, 완납 형식으로 해서 사가지고, 게임 방송을 녹화하는 식으로 해서 방송하는 한 것을 한번 유도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계획은 이렇게 짜져 있고요. 8월 계획을 말이죠. 원래 7월 계획으로 갤럭시 탭 S2 배터리 교체하고, 그리고 닉네임, 유튜브에서 쓰고 있는 현재 닉네임을 교체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닉네임을 또 바꾸기가 또 아쉽더라고요. 제 이름이기도 하고, 제 채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하려고 하고, 갤럭시 탭 S2 배터리는 왠지 8월 달쯤에, 시럭크가 나면 그걸 좀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쓰고, 일단 8월 계획은 그렇게 짜져 있고요. 9월 달이 제 3차 그 시럭크발 받는 날인데, 그때까지 또 부지런히 또 구직 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9월 달, 시럭크발을 받게 되면요. 8월 달에 받았던 돈과 9월 달에 받은 돈 합산을 해서요. 합정역에 있는 허수아비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딱 100만 원 기준으로, 진짜 우습게 들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진짜 전재산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하게 될 모험이기 때문에 컴퓨터 새로 사는 겸 해서 새로 맞추고요. 아울러 컴퓨터 맞춰놓고 집에 오면요, 새 컴퓨터로 진짜 새 컴퓨터를 가지고서 게임 그동안 못해왔었던 게임들, 숱한 게임들, 뭐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에 관해서 좀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제가 할 게임은 예전에 못했었던 디아블로 3, 그리고 PSP 3000번대를 수리 및 점검 맞춰보면 그 PSP 가지고 화면 송출, 그거 안 되면은 스마트폰 새로 구한 걸로 게임 화면 앵글 클로즈업해서 잡아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어머니의 콩국수 먹고 꿈나라에 가가지고 어렸을 적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소풍 가는 꿈도 꾸고, 그리고는 꿈에서 깨고, 예,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올줄 알았는데 비는 오질 않네요. 역시 기상청은 거짓말쟁이들인 것 같습니다. 윤하의 2020년도 7월 28일 아침 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